저는 K포인트 메쉬 잡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보도록 합니다. 이게 레시프로컬 래티스 벡터를 계산할 필요가 있어서 CKPass라는 툴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머티리얼스 클라우드라는 홈페이지에서 CKPass가 있는데요. Choose 파일 클릭하고 본인이 원하는 파일을 클릭을 합니다. 설정을 하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파이맵젠에서 다운한 거라서 이제 파이맵젠 CIF 파일로 설정하고 Calculate My Structure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뭐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뭐 불리운전 이나 뭐 Primitive Structure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Special K 포인트도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그리고 Lattice Vector B1, B2, B3가 각각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레시프로컬 스페이스에 대한 정보들도 나오죠. 그러니까 B1과 B2, B3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그 B1, B2, B3가 각각이 랭스 길이가 좀 다른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B3가 상대적으로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1과 B2는 그 벡터라서 이제 X축, Y축 성분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절대값은 같아야 될 거고요. 이게 이제 헥사곤 시메트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K 포인트를 잡을 때그 K 포인트 메쉬를 균일하게 X축 Y B1, B2, B3 방향으로 동일하게 잡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뭐 동일하게 잡지 않을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그러면 좀 다르니까 그어 길이가 다르니까 좀 다르게 잡아야 되는 것 같긴 하겠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어느 것을 더 촘촘하게, 그러니까 K 포인트 메쉬를 더 많이 설정해야 되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답은 결국 레시프로컬 스페이스에서 길이가 긴 쪽인데요. 그 바꿔 말하면 리얼 스페이스에서는 작은 쪽입니다. 보면은 지금 리얼 스페이스 프리미티브 셀 벡터를 보면은 V1, V2가 이게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절대값은 같아야 되는데 V1, V2가 이 V3보다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1점 몇배 정도 크죠, 이게 V3가. 그래서 바꿔 말해서 이거 그 정의에 따라서 레시프로컬 래티스 벡터가 짧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리얼 스페이스 래티스 벡터는 커야 됩니다. 작은 건 작아지고 작은 건 커지고 큰 거는 작아지는 뭐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리얼 스페이스에서 보면은 이게 Z축이 지금 긴데 이쪽으로는 리스프로컬 레티스 K포인트를 적게 잡아도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나머지 쪽 X축, Y축 쪽으로는 더 길게 잡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에 해당되는 B1, B2가 리스프로컬 레티스 벡터가 기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함수를 적분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적분을 하면은 K포인트 메쉬를 잡는 건 결국엔 적분을 하는 거인데 그 뉴메리컬하게 적분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X축이고 어떤 FX예요. 근데 이 값의 적분 값을 얻고 싶을 때 촘촘하게 잡을수록 더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DX라고 한다면 이 간격을 DX라고 하고 그럼 FX 뭐 델타 X라고 할까요? 델타 X 를다 이제 더해주는 거가 이제 결국엔 적분값이 돼야 될 텐데 이게 실제 우리가 포뮬러를 안다면 할수 있는 거고 이게 뉴메리컬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값이 이게 델타 K가 촘촘할수록 더 정확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델타 K가 델타 X 여기서는 델타 X인데 델타 K가 균일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평면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뭐 편의상 XY 평면에서만 B1과 B3에서만 해볼 때에요. DK, 델타 K와 이쪽 델타 K가 같은 게 좋겠죠? 아무래도. 한쪽은 촘촘하고 한쪽은 덜 촘촘하면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균일한 델타 K를 한다고 했을 때, B1의 절대값에 델타 K로 나눠줬을 때, 그리고 B3의 절대값에 델타 K로 나눠줬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동일한 델타 K로 나눠주면은 이 녀석들이 좀더 값이 커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K 포인트 메시 뭐 바스프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332라든가 뭐 이런 숫자를 줄 텐데 첫 번째 두 번째 리스프로클 레티스 벡터 방향으로 메쉬를 좀더 촘촘하게 잡아야 되는 거가 되는 거죠.